안녕하세요. 호프의 치과 의사 홍윤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게스트 특집으로 해외 치과대학에서 수련을 받으신 한병도 원장님과 김정혜 교수님을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해외에서 공부하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어 아쉽기도 합니다. 김정혜 교수님, 유펜 동문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한국인으로는 바로 2년 선배이신 황영재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유펜 해리 호프로스에 들어가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지원 선생님께서 저의 1년 선배셨고 두 분은 해리 호프로스를 하시고 저는 이제 해리호 조금 떨어져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태현 교수님이라든지 한국에서 또 개원하고 계시는 곽기태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94년에 김순국 교수님께서 유펜의 엔도, 엔도과에 최어맨으로 오시면서 한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또 유학을 오시고 공부를 해서 보전과 쪽에서는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특히 많으셔서 백승호 교수님, 오태석 교수님, 신수정 교수, 이우철 교수님, 뭐 김의성 교수님, 많으시군요. 경북대 김성교 교수님 등 여러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함 원장님도 동문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한국인으로서 이제 처음 어드미션을 받고 들어갔는데, 저보다 무려 17년 후배인 그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공보위를 마친 정은구 선생님이라고요. 그 보철과에 같이 저하고 같은 학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한국인으로서 많이 애환을 나눴고, 지금 이제 시애틀에 개업하고 계시죠. 그 서울대 치주과 제 후배인 그 박찬섭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개원하고 계시다가 보철과를 지원해서 마치고 지금 역시 시애틀에서 개업하고 계시죠. 저만 이제 무식하게 치주과를 전공하고 또 치주과를 했고, 치주하신 분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는 분들이 되게 치주과를 또 하지 않고 보철을 하시더라고. 쌍카를 들겠다 이제 그런 거죠. 저 연수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인데, 파곡동에서 개업하시다가 제가 소개해서 그 유더 페리오에 들어가셨 박상섭 선생님 계시고, 끝나고 지금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인이 하고 있던 치과에 이제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연대 졸업하신 분인데 공보위 마치셨던 분이 유더 보철과에 가서 이제 김재선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지금 시애틀에서 개업하고 있으십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왔었던 서울대 갓 졸업하신 여자 선생님인데 한서연 선생님이라고 그 유덕과 보철과 1년 차로 들어가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제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고생하고 학교 안에서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그냥 새로 개척하는 모든 루트를 다 뚫어놨는데, 요새는 그 후배 선생님들이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장기 연수로 오셨던 교수님들은 서울대 보철과의 김창희 교수님이 오셨었고요. 두번 이상 오셨죠. 그다음에 연대 치주과를 처음에 시작하신 서울대 치주과 출신인데 김정관 교수님 두번 이상 오셨어요. 전북대 보철과의 박찬은 교수님 계셨고, 그다음에 서울대 교정과의 김태우 교수님, 젊으신 분 중에서 이제 연대 강남 세브란스 보철과의 김선재 교수님이 1년 장기 연수로 오셨죠. 연대 보철과의 문홍석 교수라고 계신데 임플란트 프로그램에 펠로우로 오셨다가 비지팅 개념으로 1년 더 계셨던 것이 유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동문들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린덴 쿠퍼라고 보철, 임플란트 보철이나 디지털 쪽에서 렉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NYU 치대를 나오시고 U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 계시다가 지금은 University of Illinois 시카고의 보철과 교수로 계신 분이 있고, 한국 선생님으로는 저보다 한참 선배로 서울대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혜연 선생님이 90년대 초반에 다녀가셨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100년 이상씩 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유구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죠. 두 분께서 수련 받으신 대학은 전통과 역사가 유구한 치과대학이었던 만큼 두 분의 소속 대학에는 남다른 특색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글쎄, 전통이 뭐가 있나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김정희 교수님
이미 수학하셨던 유펜하고 유덕은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페리어 프로스 컴바인드 프로그램을 이제 유펜이 먼저 시작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덕이 따라서 했었고, 그 다음에 유덕에서 페리어 프로스 컴바인드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또 유펜이 그 프로그램을 폐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그 협업하는 전통이 우선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매일 아침 레지던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 오전 8시 하는 세미나는 기본적으로 치주과 보철과는 그냥 3년 내내 그냥 같이 이 세미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세미나가 좋다 보니까 엔도, 그러니까 근관치료과 레지던트들이 또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됐고, 누가 하나 발표를 하면 뭐 이거는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끝나진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거의 싸움을 할 정도로 진짜 난상토론을 하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배웠고요. 우리나라 레지던트들은 세미나가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 세미나를 3년을 유지하는데 강의를 하는 세미나인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진짜 공부하면서 필요한 거는 트리트먼트 플래닝 세미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거 치료 전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세라피 세미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그 리콜 세미나가 있고, 그리고 렉처라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렉처에 비중을 두지 않는 운영을 하는데, 렉처는 레지던트가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를 합니다. 프로그램상 트리트먼트 플래닝 세미나가 가장 많고 세라피 세미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리콜 세미나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리콜 세미나가 숏텀 리콜은 뭐 보통 5년 이내, 그다음에 5년 이상 된 거는 이제 롱텀 리콜이라고 해서 숏텀 리콜도 발표하고 롱텀 리콜도 꼭 발표를 해야지만 학점을 따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배우는 거죠. 진짜 20년 전, 30년 전에 그 과에서 치료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환자를 불러서 모든 자료를 다 기록하는 게, 이게 몇십 년 자료가 그 의국에 쌓이면서 20년 전에 뭘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를 내가 안 했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내가 한 치료를 후배 레지던트들이 환자를 보면서 다큐멘테이션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간단한 치료를 했더라도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을 그 짧은 3년 동안 그런 것들을 리뷰하면서 굉장히 많이 진짜 배웠던, 우리가 간단한 시술한 그 결과가 어떤지를 모르고 대개 무슨 학술대회 가면은 치료 후 뭐 한 달 뭐 길게 보여줘 봤다 치료 후 세 달이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지만 그게 1년 후, 5년 후 어떤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기회를 이제 얻었다는 거죠. 임플란트 전화 리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강조는 안 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 너무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는 그 전설 같은 사람들, 닥터 그 로이 그 페이지 같은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한 4시간 동안 패소제네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아 그렇구나, 20년 동안 궁금했던 거가 그냥 그 4시간 만에 풀리는 그 보물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닥터 로버슨의 그 페리오돈탈 저널 리뷰는 4시간인데 참여하면은 저널을 100개 이상씩 들고 가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도 못하고 다 읽지도 못하지만 들고 가서 이분이 그 딱 분류를 하면서 이거는 이러하고 이건 저거는 저러하고 하는 그런 것을, 그 사람의 그 경험과 그런 것을 들으면서 레전드들이 텅 빈 머리에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외적인 어떤 전통 같은 거는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로이 페이지의 그 익스페리멘탈 펠 진저바이터스 네. 같은 예. 거는 예. 바이블 중에도 바이블. 예. 바이블 중에 바이블. 바이블이지. 예. 대만 치주학회에 가서 닥터 장이었던가요? 닥터 네. 정이었던가요? 청. 노스웨스턴에서 치주를 하신 선생님으로 생각하는데 치주 치료한 그 다큐멘테이션이 10년, 20년, 30년, 35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네. 본 레벨을 같이 보여주시면서 그런 그 장기적인 리콜을 하는 거를 보여줬을 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 가서 배울 게 그렇게 많은데 코로나가 참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황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트리트먼트 플랜 세미나가
유펜에도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제가 다닐 때는 닥터 몰튼 암스테르담께서 주재하시고 리딩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환자를 보면 임상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니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환자의 치료 계획을 나는 어떻게 세워나가겠다 하고 계획을 하면 늘 꼭 묻는 질문이 너는 왜 어떤 레셔널레로 이런 치료를 어플라이 하려고 하느냐. 이제 처음에 1년 차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영어로 그것도 대답하려고 했더니 헤맸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나는데 이제 닥터 몰튼 암스테르담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다음에 골가노이아 닥터 프레이만 이런 분들이 트리먼 플랜 세미나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수련받는 기간 동안 치료에 대한 컨셉을 잡아나가는데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닥터 몰튼 암스테르담은 이제 전설적인 분이셔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연차가 되면 감히 교수님 댁으로 초대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토요일날 아침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이런 도넛을 쫙 하고 이 커피가 따뜻하게 준비가 되면서 마당 테라스에서 같이 담소를 하다가 교수님 댁 방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장막이 쳐지면서 다시 교수님의 25년 팔로우업 내가 이 환자를 이때 이런 식으로 치료했고 엑스레이를 쭉 보여주시면서 본 레벨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선배님들이 경험해서 저희들에게 물려주시는 하는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임상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골드만 선생님이 처음 오셔서 코치어를 하셨다 보니까 또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보스턴 유니버시티하고는 매년 컴피티션 하는 심포지엄 NYU학 조인트 컴피티션 심포지엄을 해서 마지막 연차가 되면 컴피티션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해야 되죠? 했던 것 같고요. 유펜이라는 학교가 동부의 그 유태인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대부분이어서 뭐 한우카 이런 유태인 명절에는 다 치료실이 문을 닫게 되는데 닥터 제이 시버츠 선생님만 유태인이 아니셔서 유일하게 그 진료실에 나오셔서 유태인이 아닌 저희 같은 외국 학생들을 돌봐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또 유펜은 지금 제가 오늘 빨강 파랑 여기 옷을 가지고 했는데 레드 앤 블루가 유펜의 그런 상징적인 색깔입니다. 학교가 다 레드 앤 블루로 이렇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유펜의 월터 콘, 알란 폴슨, 와이즈 골드 이 세 분이 항상 학기 초에 와서 강의를 몇 번씩 해주셨고요. 타나우는 체어맨이었고 그 밑에 이제 치주과 전문의 과정 디렉터가 로버트 슈어, 우리가 밥 슈어라고 불렀는데 템플 출신이십니다. 필라델피아가 치주과의 도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개인적인 커넥션으로 저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주말에 오셨던 거로 기억하고요. 3년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뭔가 프로그램이 항상 짜져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도 있었고 클래식 저널 리뷰가 월요일 날 있었고 수요일 날 컨템포러리 저널 리딩이 있었고 수업도 있었고 그래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바쁘게 지나가고 10시부터는 이제 클리닉에 들어가고 제가 치프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 7시 반에 디렉터하고 만나서 저희는 6명씩 아까 유펜은 8명이라고 하셨는데 1학년에 저희는 1학년에 6명씩 18명이었는데 어시스턴트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를 누구 수술에 배정을 해주냐는 거를 저희 디렉터하고 같이 매일 7시 30분부터 짰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 학교의 웹사이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럴 기회를 이제 저희 디렉터가 주셔가지고 대학교 갈 때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에 사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디렉터는 특이하게도 니들이 맨하탄에 살면 그래서 문라이팅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문라이팅이라는 게 이제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죠. 근데 레지던트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가 문라이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맨하탄이 여러 가지로 살기가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곳이니까요. 뭐 하라 소리는 안 했지만 나는 들은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그 슐루거 교수님이 나오셨었는데 오시오스 서저리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파켓 일리미네이션의 리덕션 아니면은 페리오드 타이터스 컨트롤에서 아시오스 서저리는 치주염의 수술적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 원장님께 이에 대한 미니 렉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세 서저리 얘기하면 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유더 워싱턴 대학 페리오는 월세 서저리의 뭐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지난 120년 동안 치주과 의사들이 해놓은 술식을 짧게 말해봐라고 하면은 월세 서저리하고 non-surgical periodontal treatment 중에서는 지금 SD라고 해서 subgingival debridement라고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수술하면 사실은 오스 서저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외의 수술은 사실은 수술할 필요 없을 정도의 디지즈 엔티티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스 서저리라는 것은 치조골을 뭔가 이렇게 다듬는다 이제 그 얘긴데 치주염의 그 어드밴스드 페로넌타이티스 케이스에서 인트라버니 디펙트를 만질 때 주 목적은 이상적인 그 피지올로직 모폴로지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깊은 디펙트를 다듬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오스 서저리인데 투스 스트럭처만 보고 치료하면 안 되고 덴토 진지발 정션을 항상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자연 치아뿐만이 아니라 뭐 교정하는 사람도 그렇고 치아가 없는 임플란트도 결국은 치아는 없어졌지만 그 임플란트의 덴토 진지발 정션 그러니까 임플란토 진지발 정션을 신경 쓰는 그 커넥션 파트가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죠. 이상적인 유리한 형태가 뭐냐 보면은 오스 서저리의 목적은 포지티브 본 아키텍처라고 해서 치조골의 모양이 해당 치아의 치경부라고 할 수 있는 CJ의 모양하고 3차원적인 평행관계를 이루면 헬스 사이트로 유지된다고 하는 바로 그 근거죠.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뭐 컴파운드 퍼켓도 있잖아요. 휘어져서들 그런 게 있으면 결국은 뭔가 클리니컬 사인이 안 좋아지고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그 포지티브 본이 아키텍처가 무너지면 되게 생긴다. 뭐 결국 그런 건데요. 1981년 태생인데요. 사울스 슐로거가 만 40세 때 1948년도에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오스 서저리의 모든 근간 뭐 어떻게 잇몸을 자르고 내린 다음에 뼈를 다듬고 수처하고 하는 그 모든 얘기를 48년도에 다 했어요. 유도업에 계신 분 중에 그 닥터 셀립스키라고 크라운 랭스닝 프로시저 역시 오스 서저리부터 시작한 크라운 랭스닝 프로시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술을 이미 해놓으신 분이 계신 거고요.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닥터 에몬스 한국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도업에 가서 유도업의 치주과를 지키셨던 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 오스 서저리를 다 정립을 해놓으신 분이죠. 그런 분들한테 많이 배울 수가 있었고 주 목적은 디피스 퍼킷인데 가장 최저점의 퍼킷을 포지티브 보니 아키텍처를 만든다고 하는 골 삭제를 통해서 이게 프린시플 넘버 원인데 그 프린시플 넘버 투에서 항상 타협하게 되어 있는데 구치부의 그 상악 소구치 제일 소구치를 포함한 퍼케이션이 있는 치아의 퍼케이션 엔트런스 부분은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게 프린시플 넘버 투예요. 퍼케이션보다 밑에 본 디펙트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쳐서 3차원적인 평행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퍼케이션이 자기보다 위에 있으면 못 친다는 거죠. 네.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시플 넘버 2를 만나는 순간 타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프로빙 뎁스를 보고 수술을 하지만 어떡하지 이 디펙트를 놔두면 나빠지는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타협하는 그 안들이 나오는데 치주를 전공하신 분들은 안데 램핑 프로시저라고 해서 램프라는 것은 이게 경사도란 뜻인데 비행기 화물을 실을 때 경사도의 그 벨트에다 실으면 착착착착 올라가듯이 경사도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치부에 어떤 치주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인터프록시말 디펙트가 굉장히 이렇게 크레이터 디펙트 같은 게 있다. 당연히 포지티브 보니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좋으니까 치다 보면 퍼케이션을 다 치게 돼 있으니까 퍼케이션 못 치고 그 남겨놓고 나오기는 또 고민이 되고 이럴 때 쓰는 게 인브레이저 스페이스가 넓은 상악에선 팔라탈 인브레이저 하악에서는 털측 링갈 인브레이저가 항상 페이셜보다 항상 넓죠. 그래서 그 링갈 인브레이저 쪽만 본을 삭제하는 하악에서 하면 링갈 램핑 프로시저 상악에서 하면 팔라탈 램핑 프로시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타협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스 서저리의 가장 핵심인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parental disease로 이환된 치아를 접근할 때 강조하는 probing depth를 기준으로 항상 이 osseous surgery를 해야 될까? osseous surgery는 결과는 뚜렷하게 나오지만 굳이 단점을 얘기하면 attachment structure를 잃어버리니까 치고 나서 crown root ratio가 나빠진다든지 root hypersensitivity가 생긴다든지 상악 전치부 같이 심리적으로 예민한 곳에는 디펙트가 있어도 함부로 못 치니까 계속 이게 사고의 순서로 트리트먼트 플래닝을 세울 때 osseous surgery를 해야 되나 아니면 타협하는데 소위 그 GTR GTR보다 더 선 개념이 필러로 이제 디펙트를 채운다는 개념이죠. 남겨놓고 나오기가 뭐하면 필러로 뭔가 디펙트를 채우든지 교정력을 이용해서 업라이팅 시키면 치아는 이상하게 인트루전 시키면은 본 리제너레이션이 안 되는데 익스트루전 그러니까 업라이팅을 시키면 그쪽이 이제 스트레칭 5에 의해서 리제너레이션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다만 구강 내의 다양한 조건 속에서 특히 구치부 같은 경우에 뭐 이거를 디펙트가 있으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업라이팅을 시키냐가 어렵긴 하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오스의 서저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GTR 또는 필러로 채우는데 아 이걸 하나마나 뭐 환자가 거부할 수도 있고 교정치료를 통해서 뭔가 업라이팅 시키면 좋아지는 거 아는데 너무 어렵고 치아를 업라이팅 시키다 보면 오클루절 플레인을 침범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너무 다양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는 환자한테 추가적인 치료비에 부담을 주거나 그러면은 이 모든 리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는 네 번째의 스트래티지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전략적 발치의 트리트먼트 플랜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발치가 아니라 이 모든 고민을 다 하고 나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여건이 안 되거나 했는데 불리한 조건이 되거나 할 때 이런 리뷰를 통해서 결정하는 전략적 발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우수한 트리트먼트 플랜 중에 하나다. 오스의 서저리부터 시작하는 디펙트가 있는 치아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한다고 하는 그 사고의 순서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호프를 시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론적인 원리를 다루고 수술적 치주 치료에서의 어떤 컨셉이 다 나왔던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또 김 교수님께서 이제 채워주실 겁니다. 오스오스 서저리와 반대 개념은 아니지만 흔히 삭제형과 재생형의 서저리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치주염으로 소실된 치주조직의 재생 그러니까 치주염이 생기면 주변의 치주조직 시멘텀, 알베올라본, 페리오던탈 리가먼트, 커넥티브 티슈, 정션의 에피틸리엄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치주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치과 의사의 희망이겠습니다. 하지만 치주재생이라는 게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측 가능한데 그것을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스의 서저리는 프리딕터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는 건 어태치먼트의 소실 내지는 리세션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 또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여서 사실 치주과 의사라면 누구나 페리오던탈 티슈를 다시 재생해서 복원해 줄 수 있는 게 일종의 진짜 꿈이고 희망인데 프리딕터빌리티 부분이 항상 저희에게는 챌린지가 되죠. 저도 많은 실패와 성공과 이런 것들을 오가면서 항상 지금도 딜레마 속에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디케이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디펙트 몰폴로지 알다시피 3월, 2월, 또 퍼케이션 하악의 이제 분지부의 클래스 2 이런 경우는 좀 더 예지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리제너레이션 어프로치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번째는 치아의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하면 동요도가 있는 치아에서는 리제너레이션이 이렇게 프리딕터블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먼저 non-surgical 테라피를 통해서 치주 조직을 건강하고 헬티하게 일단 먼저 만드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에 동요도가 있을 경우에는 스플린트를 한다든지 해서 치주 수술과 동시에 또는 미리 치주 수술 후에 치아의 모빌리티를 최대한 잡아줄 수 있도록 심지어는 제로 모빌리티여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능하면 모빌리티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플랫 매니지먼트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안에다 넣는다는 것은 그 이물질이 주변의 치주 조직과 빨리 어우러져서 뭔가 한 몸이 될 때까지 위에 상부 덮고 있는 소프트 티슈가 그것을 잘 함유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 작은 파필라 부분은 잇몸이 아무래도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어렵다 보니까 세컨더리 운드 힐링을 하게 되면서 그 와중에 그 안에 넣었던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빠져나오고 하면서 우리가 예측하는 예측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시전 디자인을 특히 상악 전치부라면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플랩 디자인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이라면 요새 많이 하는 MIST,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지컬 테크닉을 통해서 최소한의 절제 그리고 가장 에이트라우마틱한 인시전을 하려고 그래서 미니 블레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소프트 티슈가 빨리 재생이 돼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을 수 있을까 부분에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모디파이어, 그러니까 엔도게인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BMP 같은 것들도 플라이 할 수 있다면 해서 최대한 재생을 선택했다면 재생이란 치료를 제가 선택을 했다면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선택을 인디케이션, 플랩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 수처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호프에서 주장하는 바이올로직 프린시플을 빼놓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라든지 재생제들을 프리저베이션하는 인시전 디자인이라든지 기본적인 원리가 어떤 테크닉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한동안 헷갈려 했고 많은 선생님들이 진저발 큐레타지와 스케일링 앤 루트 플레이닝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계셨는데 이번 기회에 함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주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non-surgical approach죠. 그게 이제 용어상 혼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oral prophylaxis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한다고 하는 스케일링 또는 루트 플레이닝.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독 섭진지발 큐레타지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 외국에서는 잘 안 쓰고 오히려 루트 큐레타지란 말을 발전된 그 historical background 상에 그런 용어들을 썼었고 치주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용어 중에는 이제 그 SD라고 해서 Subgingival Debridement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그 혼란스러운 거는 바로 그 스케일링인데요. 치관 부분만 깨끗이 하는 게 스케일링이 아니고 접근이 가능하면 루트까지 다 깨끗하게 하는 게 스케일링인 것이고 Oral Prophylaxis도 어쨌든 다 긁는 거예요. 노출이 된 곳이든 노출이 되지 않은 곳이든 깨끗이 다 긁는 게 Oral Prophylaxis인 거죠. 스케일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긁는 겁니다. 농담 삼아 환자가 의학 소리 내기 전까지 긁는 게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비로소 지역을 명시한 게 루트 플레이닝이죠. 그러니까 루트 플레이닝은 루트를 긁어라 이런 건데 개념이 살짝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는 불결한 것도 있고 박테리얼 엔도톡신 같은 게 임베디드 됐다고 해서 루트 플레이닝을 이제 빠각빠각 긁는다 이랬었다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정보들에 의하면 그 엔도톡신이나 이런 게 루슬리 어태치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40년 전에 수련받을 때처럼 그렇게 그냥 빠각빠각 긁거나 하는 개념은 좀 약간 바뀌어 있다. 실질적으로 매일 환자를 접할 때 어떻게 하느냐의 어떤 프로토콜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루트 플레이닝과 이어져서 얘기할 게 바로 루트 큐레타지라는 단어인데 루트와 페리돈탈 퍼킷이 이렇게 몇 미터가 떨어져 있으면 오늘은 루트 플레이닝 하는 날이니까 루트만 긁고 내일은 퍼킷 에피셀륨을 제거하기 위해서 섭진지발 큐레타지를 할 수가 있는데 효율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그러나 루트와 잇몸은 거의 붙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루트 플레이닝만 해도 큐레타지가 될 수 있으며 나는 오늘 섭진지발 큐레타지는 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더 루트를 플레이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루트 플레이닝과 sub gingival curettage는 항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다. 그 치료의 효용성에 대한 얘기는 빼더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트 curettage란 말이 나온 건데 최근엔 잘 안 쓰게 됐는데 curettage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서지컬 리무벌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플레이닝은 여전히 있지만 뭔가 서지컬리 리무벌 한다고 하는 그런 프로시저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sub gingival curettage란 말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 퍼퀴데피셀림을 우리가 제대로 다 제거할 수도 없거니와 제가 그 원년생 때 레지던트 수술하는 걸 어시스턴트 했는데 제 1년 선배였는데 치은 소파술이라고 하는 것을 큐렛을 퍼킷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번 뿍 뜬 다음에 달려 나오는 그 연조직을 제가 석션 잡고 있는데 보여주면서 잘 봐 이게 퍼킷 에피셀리움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선배님 그거 퍼킷 에피셀리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뭔가 딸려 나오는 연조직이지 큐렛이라는 인스트루먼트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퍼킷 에피셀리움이 이렇게 딸랑 달려 나올 수는 절대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 칼을 쓰기 시작해서 뭐 그 이넵이라고 하는 거 익시저널 리어테치먼트 프로시저라서 칼로 제거하는 것도 제거했더니 그다음에 보니까 퍼킷 에피셀림 다 제거가 안 돼서 남더라. 금방 다시 리퍼플레이션 되면서 퍼킷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나온 게 모디파이드 이넵이 된 거고 모디파이드 이넵은 더 많이 바깥에서 자르라고 하는 거였고 그랬더니 여전히 그것도 퍼킷 에피셀림이 남더라. 그다음에 발전한 게 더 많이 바깥에서 자르고 서큘라 에피셀리움과 루트와 알베올라 크레스트가 붙어있는 쪽까지 완전히 서지컬 블레이드를 통해서 자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모디파이드 위드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완전치가 않았던 거죠. 치주과의 서지컬 프로시저의 발전사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런 것이 다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치주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게 바로 SD, Subgingival Debridement죠. 설커스 내에 뭔가 불결한 거를 제거한다는 거죠.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인텐시티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도라는 거죠. 다 비슷한 행위를 우리가 매일 하고 있지만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게 SD고 그 다음에 강한 게 스케일링이고 그 다음에 강한 게 루트 플레이닝이라는 그 인텐시티 레벨이 있어요. SD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코테이션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하는 인플라메이션은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정립된 컨센서스 라고 보시면 되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크해야 될 것은 퍼킷 뎁스죠. 프로빙 뎁스 기준으로 리딩할 수밖에 없는 프로빙 뎁스 값이 항상 깊은 곳에서는 뭔가 염증이 생긴다.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하는 임플란트 쪽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깊은 페리 임플란트 인바이런먼트에서 깊은 프로빙 뎁스 값은 항상 염증이 생긴다고 하는 바로 그런 거죠. 임상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데이터가 유럽의 그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주로 하는 분의 레퍼런스인데 프로빙 뎁스 값을 그냥 서저리를 통해서 그냥 낮추기만 하고 이분이 엄청난 스터디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불결한 뭐 어떤 뭐 포린 바디건 뭐 박테리아건 뭐 모든 간에 그걸 그냥 놔뒀어요. 제거 안 하고 프로빙 뎁스 값만 낮췄는데 염증이 해결됐다고 하는 거죠. 그냥 놔뒀어요. 그냥 설커스, 그러니까 퍼킷 뎁스만 낮췄어요.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저희 병원 같이 일하는 위생사들도 스케일링 하세요. 그러면은 뭐 5분 만에 물 쫙 뿌린 다음에 원장님 다 했어요. 체크해 주세요. 그럼 들어와서 보면 뭐 그대로 있잖아요. 논서지컬 페리오돈탈 트리트먼트의 시간이 보통 한 40분, 45분 정도 이렇게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스태프들이 이니셜 세라피를 그냥 한 15분, 20분 정도를 하면 똑같은 환자를 제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 15분, 20분을 하죠. 그래서 평균 다 하면 한 40분, 45분 이상 한 환자 하는데 걸립니다. 그게 스케일링도 그렇게 하고 루트 플래닝도 그렇게 하고 SD 해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인텐시티 레벨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이니셜 세라피 스테이지에 있는 환자도 그렇게 하고 다 치료가 끝나고 SPT 하는 리콜 환자들한테도 동일하게 항상 한 40분, 45분 정도를 두 번을 한 번 오면 두 번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합니다.
non-surgical periodontal therapy에 대해서는 정리가 확실하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osseous surgery와 resective 삭제형, 재생형 수술 이것들은 surgical이고 그래서 보니까 non-surgical하고 surgical을 다 커버하게 됐네요. 커다란 그 척추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은 다 다루셨던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수술을 하시는데 어떤 블레이드와 수초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시는지 항상 궁금하거든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지만 서저는 기구를 가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5C하고 12B 블레이드를 기본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술에서 리제너레이션 서저리를 할 때는 저도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가능하면 이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미니 블레이드를 자꾸 더 사용하게 되는데 블레이드 가격도 있고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환자에게 좀 더 less traumatic하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그런 거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초는 요새는 많은 선생님들이 좀 더 얇은 거, less invasive한 그런 마이크로 서저리 개념으로 많이 가셔서 최근에는 뭐 6-0, 7-0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수초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 이제 6-0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인터 프록시말로 수처가 원만하게 통과가 되고 그거를 빠르게 잡을 수 있어야 돼서 니들의 길이는 조금 긴 거 구치부에서는 니들은 좀 길고 전치부에서는 니들 사이즈는 작으면서 수처의 두께도 작은 거 P3 니들 13mm, 11mm 이런 종류의 니들 랭스를 가지고 있는 거에 6-0 이런 걸 사용하고요. 안쪽으로 예를 들면 멤브레인을 고정한다든지 페리오스테움의 플랩을 고정한다든지 해서 플랩 내측에 뭔가의 그 앵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수처는 아무래도 리졸버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겉수처를 한다든지 오래 유지하고 싶을 때는 바이크릴 수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은 less invasive하게 수술의 용이성, 편리성 그리고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이 수처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지 아까 primary closure를 오랫동안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 티슈의 텐션이 서로 secondary healing에 의해서 완전히 얻어질 때까지 GBR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 스웰링이 됐다가 가라앉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이 그 서지컬 에어리어를 잘 홀드하고 텐션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처.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좀 오래가는 리졸버블 수처라든지 아니면 넌 리졸버블 수처이면서 블레이디드가 된 타입보다는 모노필라멘트가 된 그런 수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C가 아니라 15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는 15C를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작업하기가 용이하고요. 치유 기간을 2주 정도 이렇게 충분히 가져가야 될 때는 모노필라멘트가 훨씬 그 박테리아의 그 인앤아웃 커뮤니케이션에 저항성이 있다 그래서 모노필라멘트를 쓰시는 것 같고요. 수초도 6-0까지 쓰신다고 하니까 우아하게 쓰십니다. 저는 아직 6-0는 못 써봤는데 6-0 정도 써야 되고 싶다는 그런 경우가 전치부에서 있을 때도 있는데 저는 5까지는 써봤는데 6-0를 쓰신다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7-0도 다른 선생님들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플랩리스 학회가 생긴 걸 보고 참 놀랐는데요. 이런 학회가 물론 생길 수도 있긴 한데 플랩리스라는 게 참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서전을 서전답게 만드는 작업은 역시 플랩을 레이즈하고 플랩을 열고 수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임플란트나 치주 치료를 하면서 미국에서 좀 겪었던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에서 그 쿠머딘이나 와퍼린을 드시는 혈액을 묽게 하는 분들을 수술하기 전에 이 약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약을 조절하라고 하는 것을 이 약을 처방한 분이 조절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치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심장과에 이 약을 처방하신 분조차도 줄이는 거는 치과에서 좀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건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봅니다. 그건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처방하신 분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네. 앞으로 뭐 발치를 할 거다 또는 뭐 페론탈 플랩 서저리를 할 거다 또는 임플란트 서저리를 할 거다 뭐 본그랍트를 한다 뭐 이런 시술의 내용을 질문을 하고 며칠 전에 복용 중지를 허락하는 것까지 허락을 받고 오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예. 보통 일주일 끊는다. 보통 수술 전 어떤 외과적인 시술 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인데 중한 분이셨는데 또 그분이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치과에서 수술하는 그날 아침 일찍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랩 테스트를 하고 치과에 와서 수술하고 다시 또 그 병원에 가서 랩 테스트를 해서 수술을 다 했던 분까지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예방적으로 먹는 그 베이비 아스피린 같은 거 먹으면은 뭐 발치하러 왔는데 발치를 못 한다든지 그냥 일주일 끊고 오세요라든지 코아마딘이나 뭐 기타 등등 많이 여러 가지가 약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알아서 일주일 전에 끊고 오셔야 발치를 합니다. 임플란트를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종합병원에 있다 보니까 메디컬리 컴프라마이즈 된 환자분들이 네. 많이 오시잖아요. 네. 꼭 내과 의사하고 컨설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자는 트로크가 리스크가 높은 환자였는데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서 발치도 하시느라고 끊고 또 임플란트 하면서 끊고 그런 와중에 환자분에게 결국 스트로크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내과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선생님이 어느 시기에 끊는 게 좋겠다든지 끊으면 몇 개 그리고 며칠을 끊는 게 좋겠다 그리고 꼭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면 약은 며칠 끊고 거기서 주사를 끊고 오자마자 다시 내과적인 주사를 놔서 다시 혈행을 좋게 하는데 수술은 할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내과의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상황도 전부 다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맞습니다. 과거에 심장 히모탈라지스트께서 이 약을 처방하신 분이 계셨는데 메디컬 이머전시는 겪지 않는 것이 덴탈 이머전시는 블리딩만 조금 더 나면 되는 거지만 메디컬 이머전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수술을 아침에 짧게 한다든지 임플란트 개수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항상 약을 줄이는 것만이 능한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김 교수님 이제 대학병원에 계시니까 훨씬 더 그런 거에 액세스가 좋으신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또 질문 한 가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외 대학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임상과 연구가들이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상가는 몇 분 계시고 well-known 그 publication을 많이 하시는 리서처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기도 하네요. 함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수학했던 유덕 출신으로는 지금 아무도 안 계신 거로 알고 있고요. 물론 한국인으로 많이 유학 간 대학도 아니지만 한국 사람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교정학 교실에 그 닥터 스 헤어링 리서치 랩에서 1년 동안 리서치를 하고 이뮤놀로지 쪽의 리서치를 계속 할 수 있었는데 리서치 펠로우십 자리가 농담 진담 이제 섞어서 9.11 사태 이후 이후에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계속 기다리라고 했는데 젊어서 갔으면 기다릴 수도 있는데 나이 들어서 갔기 때문에 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못 기다리고 제 포지션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안타깝고요. 뭐 외래 교수들은 대개는 레지던트들 그냥 이렇게 티칭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국인으로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대학 출신으로는 지금 아마 정식 프로페서 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 하버드 대학의 그 김민준 교수, 그 서울대 재료학 김철희 교수님 아들이신데 김민준 교수가 아마 유일하게 네. 활동하고 있지 않나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유펜 출신으로 유펜에서 수련 받으신 선생님 중에서는 옛날에 이제 강태현 선생님께서 서울대 치주과에서도 수련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그 다음에 노바 사우스 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플로리다에서 페리오 프로그램으로의 그 클리니컬 프로페서십을 갖고 계셨다가 현재는 막 개원을 하신 걸로 다른 데로 옮기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유펜 출신의 한국
교육계라고 해야 될까요? 필립 강 선생님께서 콜롬비아의 페리오의 디렉터 최어로 계신데 유펜에서 페리오 수련하시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국에서 유학 가셨다기보다는 거기서 공부하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김용건 선생님이라고 파나마에서 이민 오셔서 유펜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유펜의 클리니컬 프로페서십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에서 유학 가신 분 중에서는 장명우 선생님이라고 저보다 하나 후배신데 서울대 나오시고 노스웨스턴에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네브라스카에서 대학에서 하시다가 하버드에서 프리클리니컬 프로세스의 디렉터로 잠깐 계시다가 현재는 유펜의 맥실로페이셜 프로세시스의 최어로 계시고 지금 삼성의료원에서 저희 병원에서 수련 받으셨던 김윤정 선생님이 로마린다에서 공부하시면서 현재 로마린다 대학의 치주과 최어로 최근에 발령을 받으셔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는 조상춘 교수님이라고 경북대학교 나오셔서 타나우에 그동안 했던 케이스들을 전부 다 그 시스테매틱하게 컴퓨터라이즈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컴퓨터를 치과만큼이나 잘 다루시는 조상춘 교수가 타나우 교수는 체어맨이었고 지금은 콜롬비아로 이동하셨지만 그 밑에 언더그레제잇 페리오 디렉터, 그레제잇 페리오 디렉터, 인터내셔널 임플란트 디렉터로 조상춘 교수가 계시고 정식 보철과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디렉터로 콜롬비아 치대를 나오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에서 보철을 하시고 보철 보드까지 하신 최미진 교수님이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디렉터로 계시는 그런 정도까지가 NIU의 출신 교수님들의 현 상황입니다.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소중한 경험과 견해를 나누어 주셔서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멘토로부터의 치주를 주제로 많이 배울 수 있어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치주를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기회는 정말 없습니다.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정도의 기회를 주신 우리 홍인 위원장님 같이 한 김재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프에서는 바이올로지를 주제로 다룹니다. 바이올로지란 변치 않는 프린시플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일 우리가 만드는 진단과 치료 계획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역사를 통해 치주를 가까이 하는 호프를 마칩니다. 호프는 바이올로지입니다. 감사합니다.